잘 보겠습니다. The answer is for the stranger to say 이하입니다. The answer is 주어이고 동사 보충으로 저리 왔죠? 저리 왔는데 to 동사 앞에 to가 붙는 절입니다. 따라서 접속사는 없고 그런데 주어는 있어요. 주어가 있을 때에는 to 형식의 to 동사 형식의 종속절일 경우 주어 앞에 for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SVC 문장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 문장이고 그 절에서 to 절이고 to 절에 주어가 표시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문장입니다. It is then impossible for the inhabitant to carry out the decree.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주어 자리 이게 주어예요. 이건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는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자리에 절이 와 있고 마찬가지 to 접속사 to 접속사라고 할까요? to 종속절 표현하겠습니다. to 종속절이 왔으니까 to 종속절의 동사의 주어는 전치사 for를 써서 for the inhabitant 표시하죠. 그리고 보충어로서 impossible 형용사가 와 있습니다. 그죠? 위에 문장은 보충어 자리에 절이 와 있고 to 절이 와 있고 밑에 문장은 주어 자리에 to 절이 와 있습니다. 수종속절이 와 있는 형식이죠.